그렇습니다. 잡히자마자 바로 이제 세컨 정찰 보내면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희들스대이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오, 이건 좋은데요. 근데 저글링도 빼지는 않았어요. 저글링도 프로브만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1시 안마랑 확장기지를 수비하기 위해서 저글링도 그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건 대단히 좋은데 문제는 커세를 어떻게 이건 과감한 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요새 저그 상대로 커세어 老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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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
但这样子相对来讲实力还比较均衡，双方都有可能有赢面的一个比赛中，天使还是记住了自己以前成名也是擅长的一个流派。那么反观你看老黄也可以感觉到啊，毕竟是最近也在摸新地，他对最新的一个 CVP 的打法理解还是有的，这个流程还是很标准的。是的。 우회 처리 이후에 뭐 스쿼지 뽑고 또 드론을 잔뜩 뽑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에게 사용하려던 것과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강민 선수의 허세어 리버가 와 老黄明显操作我觉得是更胜一筹 네, 成功的 围了一个 龙骑 2년 전에 반선배 포르모바를 해서 用的是最先进的一个德军皮的流派 그걸 참고하고 나온 게 아닌가 네. 강민 선수가 그럼 2001년 真的是天空宇宙流로봇틱스도두개예홈즈로니까 지금은 안마랑 만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도 사실은 되는데 홈즈로니까 두 개입니다. 빠르게 투리버로 모시겠다 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게 편안하게 네. 투리버를 보내드리겠다. 아, 어차피 이 두 선수 현역 시절 언제적입니까? 곧 남아요. 我想说我们老黄已经是有预感了，应该是刚才那个第一个房子是看到了李亚的建筑，然后这时候的话是把所有的狗做一个扇形的分开，可能是还会升级一下这个埋地。 用两个自杀机过来看看有没有机会撞一个运输机，撞不到的话撞一个飞机，撞一个海盗也行的。也不亏，也不亏。这梦想家的意识还是可以的，这个躲一下运输机躺一下，但是操作确实反应还是因为年纪大了。好，这边一打人员，这可以啊，他确实有一套啊，非常有一套。 双位啊是什么情况？玩命啊！宇宙天空流啊！자 이게 이 여유가 있다면은 저 코세오로 끌어당겨서 자 스쿼지를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리버가 두 개. 好的，看到了，可以撞一下。哎，那个自杀机没有反应啊，应该刚才第一时间没有操作到。但是两个甲虫肯定是已经看到了。 스쿼지와 히드라가 적절하게 同时出了两个甲虫，我觉得老黄应该有意识对方肯定运输机是出来了已经，这样的话他一定要进行一下防守。老黄的侦查是非常到位的，他这个运输机啊，他这个自杀机一直是在城主家里看，而且是看到了城主是开三矿，但是两个金甲慢爬过来开三矿，而没有第一时间去骚扰，这也其实也是正确的，但前期少量的海盗也就是。 双金甲配合运输机的情况下，必须要有良好的操作才能去骚扰对手，否则一旦送掉的话，甚至三方也可能都看不出来。这里一定要小心，非常非常的小心，可能是这个运输机的速度应该是还没有骑好，如果是。 지금까지好的话，那么危险系数会小一点。现在一定要小心。所以，这里城主没有多少兵力，好的有机会切进来打两炮，而且刚才爆的是一波农民，这样的话，危险危险危险，给我们！啊，这，好的农民，好的。
损失并不多，海浪也在不断的被创，但是没有地面兵，现在问题啊，这被兵器炸死了。哎呀，是这操作上出现了问题，操作问题啊。这里其实可以打很多炮的，那个金书机也没有保护好，然后金甲后续也没有保护好。啊，如果说这两个甲虫，这两个甲虫加一个运输机加这些海盗给这两个超人的话，那现在老黄已经是痛不欲生。那老黄会跟老毕说，说好了不出甲虫吗？더러운시켜서드론의생존율을높인다거나하는방법도나쁘지않을거라고보고요빨리일시키고석크콜로니많이건설하고가스도먹어야됩니다네不过这应该是还会打很久，因为是出甲虫的话，其实防守能力还是非常强的。而且虫子的话，目前来说必须得一直是采取一个守势。只要老黄稳扎稳打，或者说在右下角先开始去偷矿去吧，再把自己的四矿给偷出来。那么极限猥琐，其实虫子如果操作能力差一点，还是很难进攻的。공이랑추가하나더날아옵니다커세어를한꺼번에만잡을수가있다면지금당장스파이어에다가뭔가이제공격력이라든가방어력업그레이드뮤탈스크의공격력방어력업그레이드미리미리투자를해놓고예그리고와这防足的非常的爽，因为前面的话神族已经升级了海盗的一波。커트롤对네커트롤은죽었는데잔머리는살아있어서这里还是神族应该在小赚了一点，限制了一下虫子的发展和运营。哇，这甲虫好多呀！这还真有机会，你别别说，待会可能是六到八条甲虫，如果是在一个角落里成功放下来的话，被虫子的这个口水过去的，要多少就送多少。还有分裂网。甲虫的防守能力还是很强的。往往我看到这个神族如果操作不好，但是他家里的甲虫可以操作得非常好。一旦说就是甲虫进了运输机去骚扰别人，到了对手家里的话，就往往就会出现错误。这也是神族经常犯的一个容易紧张的一个问题。就说他在家里的甲虫，他可以操作得非常的到位。四个甲虫，对，这里的话，你这个。刺蛇过来就送啊，这刺蛇送的有点多了，其实。对，刚才两队多的刺蛇打了四个甲虫，打掉两个，全被全歼。主要是刚才早早海盗对就已经过来了，现在天使闲出空来可以操作这一波骚扰。下来打一炮，你看你这太惨了吧！三老黄又来了，这是够够，哇，值个啊！没有，应该是这个你也算亏的，不算亏。살짝굳어있었어요멀티를해처리를지었는데드론이한세기정도미래라캐고있었나요我这甲虫两个两个出，感觉有点像那个。두기로미네랄캐고있습니다다시두기가나왔고요두기가더나와서네기자열두시쪽멀티예가스쪽에서我觉得神族这么打下去很有戏啊。오늘로지금은공략을해야지됩니다这个，哎呀呀呀，这个电死了，坠机了。老黄得出一点科技兵种啊，这纯刺蛇没有前途啊。12시쪽멀티하는거알고있다면은지금힘들어잔뜩모아가지고12시는가서강제로넥서스때려갖고깰수있거든요리버가기어오기에는조금위험부담이있는지역이라서아갑니다这边龙骑也已经很多了，但是甲虫稍微有点慢，就意味着刺蛇有没有可能去抢把十二点的基地给点掉？哦，刺蛇过来防守 ，open up 了，那十二点的矿应该可以开出来了。对。这个龙骑数量已经是有一对半了，甲虫现在是有三条，待会如果是这是四条甲虫啊，这里这个小路口无疑是刺杀式挑战呐，这算了吧。哇，
如果是待会儿两队龙骑加上四个甲子龙，其实战力就非常猛了。我觉得纯赤蛇已经不行了，这必须转型了。这起码最起码你得有地刺吧，而且二本兵已经很难了。哎，这里龙骑稍微操作一下呀、啊，不要跟对手在这里做无谓的消耗。感觉神族这个兵营的话数量也有点少，现在已经是两队都在龙骑了，四条甲虫慢爬，甲虫慢爬里加上两队龙骑。哇，家里这个农民，我觉得有起码有两队农民。然后神族冲过来之后可以看五方，但是家里这个没有机动性，没有气氛好。但如果是甲虫能够及时运回来的话也没有问题。对，老黄转了一波飞龙，这边天使不能出现操作失误，尤其是在对这不就是说就这个왜이거저희그쪽에힘들어가지고왔는데요정말셔틀은터졌습니다그냥들어가야죠앞마당으로오늘방향바꿔요네아끼네요자예나옵니다나오고있죠예뮤탈이나오고있습니다 예, 예드라곤리보에게는저다수뮤탈과스코지를쓰면은코세오건뭐고일단공중에있는코세오를다떨고냈을때는드라곤진짜쉽게잡아낼수있거든요그렇습니다여차하면은지금디바우로까지뽑아서공중을완전하게제압을하겠다라는이런생각도지금은있는것같고요뮤탈리스크는하이다가뉴페이샤가치치빠빠라그때로요很厉害了투스카투스카게이트가돌아가는지对天使主要问题还是在操作上，他这个意识就是暴毙还真是不错。飞龙你强高龙骑，这是什么情况？这龙骑数量还是挺多的。好的，现在飞龙刺蛇加打这个大怪龙骑甲虫甲海盗。对，但是这个飞龙没有好好的去点那个甲虫。海盗确实已经七七八八了，但是大量的龙骑其实打，如果不是绝对优势的飞龙也是能打的。我这个。还有一个甲虫，对，应该是慢跑爬过来的。这个真的天使，如果操作稍微能好一点，我觉得这个战术对是打的，还真不一定是。这暴兵很猛啊！这家里面多少龙骑啊？这龙骑，我怎么觉得这么多龙骑啊？对啊，而且刚才是被消耗了一波龙骑的，还在抢点飞龙，好的优秀。这边四矿已经被打掉，三矿高地也守不住，上面茫茫多的农民。现在只能靠飞龙，后续还是飞龙加赤蛇，飞龙加赤蛇要守住这一波。我觉得没有后续的话，守住这一波还是没问题。甲虫可以去打一下农民，里边有起码两队的农民。哎，埋伏选择，选择是跟队友交换吗？那你这还有矿啊？有一个九点钟有一矿。哇！下一顺衣服啊！这열두시현재들어오고있는상황에서자신의일곱시점피해또들어왔죠드론이사축게와와상당히가난해지고있어요예이게열한시不是他这怎么不埋地了？他忘了吧？아도는자원타격은일단큽니다忘了。문제는프로토스의가스양이점점줄어들고있다는거고요예그러니까지금와매그콩这玩的好花呀！这一进入优势，天使就。如鱼得水啊，游刃有余。甲虫突然是开窍了，会操作了。哎，老可，哎呀，哎，兄弟，这甲虫耐受力，哎呀。현재로는11시뭐7시예예피해가누적되고있어요11시에있던병력은많은것이아니었었고예막는것보다는강공을선택해준홍길호선수라서이게이런경기가끝없이이어지면서추가확장을성공시켜야돼서 네해야할일이좀계속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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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
더러워하는 게 사실 진짜 했었으면 공수해서 더 좋았을. 와, 플러스까지를 쥐어버렸네요. 其实你要知道那些老选手都是非常有就是有一颗秀的心啊 저블링 생산을 해서 就是给观众带来的看起来比较花样繁多的精彩非常精彩的一个场面。 엄청 많다 보니까 드론 추가가 엄청 빠르고 이게 잠깐만 한숨 쉬게 되면은 네 군데 확장해서 이제 자원을 먹게 되는 저그라서 또 폭발하는 시간이 있게 되거든요. 但其实现在这个神族也不是很好受啊，主要是没有资源了。如果这个三点钟再开不出来的话，我觉得最终烧着烧着还是会让虫族拿下比赛。 但是你现在这头刺死了，如果你想以这个三点小路口强扛进去，那简直还是说说的啊！好的，右下角也发现了，这个叉叉没有提速啊，反正也没出叉叉。要上来打，好，有假头必须得配合假头。这一炮，好。 자 어찌어찌 단순한 조합은 아, 상대가 가능한데 이게 네 군데에서 이 먹고 있는 자원을 병력으로 환산시키는 200을 먼저 주면 老黄又把板块的话，其实强点是能有机会点下来的。但是这波直接秒杀，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跳啊。他现在一个战车路，几个人奥丁格尔，杀我是一亿，打德拉古尼波，我就有用。这两个人不断往前
你肯定要输。所以搞定了几个四三四家运那个海盗船和一个两个地甲运输，应该说是赚的比较大。我觉得神族还挺厉害，不过神族还可以玩玩这艘运输机，还有两边有两个地甲，但是因为神族已经没有资源了，所以最终比赛胜利应该还是。好的，这个带错了一个小细节。예바로로최소하고뮤타스가나왔기때문에지금현재같은상황에서리버의동선만저셔틀의동선만따라가서리버만떨구게되면은我觉得从比赛内容，从主老黄展现出来的实力，这是本作级别啊！아좀변질되고있는데요야이게추가게스확장이너무늦었다는것이문제였어요이게템플로까지도뽑을수있는게스야운이필요했었는데안좋습니다점점안좋아지죠사실확장대지쪽으로공격을준비하고있는강맨뮤탈리스가떠있고요네뮤탈리스가떠있고히드라가这龙骑就要送在这里了，给你个基地也无所谓啊。只要你这个龙骑就走不下去了。확장기지도걸린거랑마찬가지입니다네而且农民保住了，这个太赚了。이업이돼있거든요일단공이업에다가뮤탈리스는방이업이안돼这真的十一点十一点结了。파르소소다크好的。다크优秀。大的房子，大的不如闪电呀！这个时候，闪电两个就直接满矿民就没了。你看这边龙骑全死了，应该，我觉得天使已经完全的，我想他之前就已经意识到了，他已经没有希望了。不过还可以玩一玩，骚扰。还有个运输机，还可以继续。안그러면은지금但是对方是可以有任意的资源造自拍机和飞龙的。现在天使可以专心的双线，只操作两个啊，这个两个引刀和一个金甲，专心的这样双线。家里边运营暴兵已经不用管了，他已经没有资源了。好的，金甲这边已经被解决，引刀这线也解吗？
버로우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는 공격을 뭘로 막을 거냐라는 거죠. 원리버에다가 원아칸에다가 나머지는 바롭질러 게다가 다크테플러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홈즈가 견제는 당했기는 했지만 感觉这应该是天使最后一波兵了啊十二点随着十二点被打掉我觉得天使就没有继续坚持下去的理由了对12시 밀어붙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즈 선수 리버 하나예요 쭉 들어가서 리버 잡고 툭 하면 잡을 수 있는데요 네 뒤에는 면역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리버만 남았습니다 리버 예 사실상 대위기고 자 이제 확장이 무너지면 먹는 자원은 없는 거죠 출연한데 또 들어가죠 한 두 줄 세 줄 있어요 아 결국은 22K 아不行了要被吃人海淹没了 네, 확장 기지 뚫렸습니다 예 가장 그 뭐랄까요 핑계 중에서 가장 그 고급 핑계라고 볼 수 있는 예, 맵 밸런스 네. 예, 그거를 지금은 탓하고 있습니다 天使说这张图太不平衡了这明显是一张重组图重组硬吧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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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김태균 선수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강민에게만큼은 지지 않겠다. 예, 강민에게 지면은 정말 그 타격이 너무 어려웠을, 너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는 강민이 아니잖아. 아, 지금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홍준호 쏠렸죠. 네, 마지막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각대플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잡아요. 더 이상은 할 것도 없고, 옥점으로 뭐 할 것도 없고요. 돈 없지? 예,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는 대로. 看着这两个人比赛让我感觉仿佛穿越了一样啊我们看的是录像啊 네, 777원 밖에 2000원에 2000원에 네, 2000원에 히드라로 빌려주는 거죠? 예, 2000만 히드라 지금 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2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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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에
지금 흘려지고 있습니다. 강민은 감당을 하고 있네요. 강민은 태양대 바닷대에서 강민은 날려버리고 있어요. 웃음을 피하지 않겠다. 웃음을 온몸으로 맞아서 설마 일반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못 이길 줄 알았지만 설마 설마 자주 찬양하세요. 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네. 내내내자 성변화 그러고 있는 강민 선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강민의 이겼으니 만족한다라고 이제 두번 확인 타사하는 신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존심이 좀 많이 굽혀지는데요. 그거는 아주 진짜 성포이야. 좋은 국보라. 네. 강민 선수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방송이나 욕은 못하겠고. 네. 지금 하나하나 다 털리고 있습니다. 예. 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살살이 고쳐지고 있어요. 론까지 엘리당하여 여기 직속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엘리입니다. 이메켄스 못해요. 우락에 다크 한 마리가 또 탈탈 털리고 있어요. 엘리 당할 때까지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의식만 실제 완벽하게 지워지는 걸 차마 눈으로 못 보겠다. 마지막에 지지를 선언한 강민 선수입니다. 홍준호선의 불량 폭풍, 폭풍 불량으로 경기 끝냈어요. 아까 김태종 선수에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허세어 위주로 경기만 풀어가면은 홍준호 정도는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강민 선수를 상대로 홍준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这个应该也是在预料之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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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应该也是在
바로 시안으로 있는 그 보루 개발 하나 때문에 원했던 만큼의 견제를 안 당했고
5점까지 동반된 그런 견제까지는 강민 선수가 계속 나가挺好的一场. 네, 김태경 선수의 그 스타일에 흡수해서 홍준호 선수를 배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闪电兵换向流啊，换向了一对阿比特传送，结果落下来两秒对飞天兵。 결승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 김태경 선수의 해운대 빅 매치 과연 누가 레전드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这个人应该都是教主的前辈。我记得老黄是82年吧，老黄是80年啊。那阿布。 对，这会应该要谁他们上啊？这是除了教主以外，就是那个 KT 战队另外的一个扛把子呀。因为最后星际末年的胜率也很高，其实是除了教主以外，那个 KT 战队胜率最高的。上场 KT 打一下。Golden MT Data 두레스기 对，Stance不知道他有没有整容啊？那边确实炮仗真很响啊。是吗？嗯。这是我的麦克的原因。我改成按键说话吧。好。那个，我想说的是 ，Stance 不知道他有没有整容啊？如果没有整容，还是学霸子脸的话，那个这个黑子老师还是不会邀请他。 끊김없이 아에这这这是不是 스테이트 整容后做后的 이거 形象이에요 어때요 나랑 这真的好吗 콜라보 하실래요 당신의 KT 我要跟你讲幸好是你的地盘这样你要大外人这么说你会被这些粉打死的你知道吗 LT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콘텐츠와 바꾸다 화이팅 LT 데이터를 내 맘대로 우리만의 요금제 우리만의 KT 나는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방송국을 만들죠 어디서나 우린 함께해요 어때요? 나랑 콜라보 하실래요? 당신의 KT 해운대 KT 기가 콜라보 페스티벌 스타크래프트 전설들이 소환된다 기가 레전드 매치